일부 고등학교들이 학부모들에게 입학 신청비를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이에 대해 불법이라고 답했습니다. 3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40여 명을 다치게 한 영국 런던 테러범은 과거 영국 정보당국의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영국 출신의 52세 남성 칼리드 마수드로 확인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들은 오늘 방송 4사 TV 토론회에서 맞대기를 펼칩니다. 세월호 인양 작업 가운데 변수로 등장한 좌측 램프 제거 작업의 4분의 3까지 완료됐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일부 고등학교들이 학부모들에게 입학 신청비를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이에 대해 불법이라고 답했습니다. 관련 학교들은 입학 서류 검토 과정에서 지역 내 거주 여부를 이중으로 확인해야 하는 등 많은 경제적 부담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회계감사는 지역 외 거주 학생들에게 입학 신청비를 기부금 형식으로 요청할 수 있다고 인정했으나 교육부는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들이 입학 지원 인터뷰와 관련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자발적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전제하에 기부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입학 심사에서 기부금을 내지 않은 지원자가 공정하게 다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 경우 기부금은 자발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교의 입학 신청비 요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지원자 모두에게 50달러를 요구하는 오클랜드 그레마 스쿨은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원자의 약 80%가 신청비를 납부하지만 전체 비용의 약 30%만을 충당할 수 있다며 약 30명만 허용하는 지역의 입학에 300명에서 400명이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넬 디스트릭트 스쿨도 지역 외 지원 서류를 심사하는데 많은 행정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역 외 입학을 허용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면서 오클랜드 인근 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관계 당국이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토요일에는 약간의 비가 예상되지만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으며 이 비는 다음 주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오클랜드 지역 민방위 본부와 비상대책본부의 관계자는 이번 비가 지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또다시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다만 많은 양의 비가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차례 집중호우가 후누아 레인지 인근 지역에서 와헤케 아일랜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기상예보 자료에서 많은 비를 몰고 오는 세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은 미리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치과 전문의는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어린이들의 충치 예방을 위해 식수에 불소를 첨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특별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에서 식수에 불소 첨가 권한이 지역 카운슬에서 지역 보건위원회로 이양돼야 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혹스베이 보건위원회의 로빈 와이만 치과의는 보건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소를 첨가하지 않은 4년 전부터 지역 내 5세 마오리 아동의 충치 비율이 48%에서 76%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크라이처치의 리엔 달지의 시장은 식수에 불소를 첨가하려면 초기 비용이 1,050만 달러이고 매년 50만 달러가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레이 파워도 법 개정에 반대하며 개정안에는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빠져 있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하고 공동자원인 식수를 통해 의료적 치료 방법인 불소가 필요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사람 모두에게도 공급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공개될 연구 자료 발표에 따르면 강도 7.8의 카이코우라 지진의 영향으로 남섬과 북섬 사이의 간격이 6m나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NS 사이언스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 결과는 오늘 사이언스 저널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지난 11월 4일 카이코우라를 강타한 지진에 대해 아주 세밀하게 조사가 진행됐으며 이는 세계에서 지진 발생 이후에 가장 상세한 조사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진은 지진 이후에 위성사진과 레이터 이미지, 현장 실측, GPS 데이터, 해안 윤기 자료 등을 통해 상세하게 분석했으며 11월의 지진으로 남섬 동부 지역이 영구적으로 윤기됐고 북쪽 방향으로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이코우라우로부터 케이프 캠벨 사이 지역이 북섬과 가깝게 6m 북쪽으로 이동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8m 정도까지 땅이 윤기되는 등 지각 변동 현상이 일어났으며 지난 11월 카이코우라 지진의 세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색당은 병에 담겨 판매되는 물의 공정한 가격 책정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물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는 생수 수출업자에 대해 녹색당은 정부에게 일시 정지를 요구했고 생수 사용료 부과 여부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야당들은 생수 사용료 부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빌 잉글시 수상은 관련 부서의 방안들을 요청했습니다. 닉 스미스 환경부 장관은 뉴질랜드 전체 자원에 비해 수출되는 물은 극히 작은 양에 불과하다고 말했으나 녹색당은 한정된 자원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정부가 일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젯밤 북섬 남단 지역에서 강도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오넷 관측소는 어젯밤 8시 51분경 파라파라 우무 남서쪽 10km, 지하 54km 지점에서 중국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11,000명이 넘는 웰링턴 시민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지오넷 웹사이트를 통해 지진을 느꼈다고 신고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미하거나 약한 수준의 흔들림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저스틴 레스터 웰링턴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진이 발생했으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인 주말, 사과농어 식당에서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주말 저녁엔 숯불 바베큐 한식 뷔페로 여러분을 모시는 두루이 사과농어 식당. 사과농어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우리 고향의 맛을 직접 오셔서 느껴보세요.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와 각종 단체 모임과 출장 뷔페까지 가능한 두루리 사과농어 식당. 지금 예약하세요. 예약 문의 294-7936. 사랑을 전하세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모임을 더욱 빛내주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한 조각의 쿠키에서 화려한 웨딩케이크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24시간 주문 상담 전화 630-7744. 게토하우스는 뮤직 라운지 후원업체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3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40여 명을 다치게 한 영국 런던 테러범은 과거 영국 정보당국의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영국 출생의 52세 남성 칼리드 마수드로 확인됐습니다. 런던 경찰청은 성명을 통해 테러범의 신원을 공개하고 영국 남부 켄트에서 태어난 마수드가 최근 웨스트민즐랜드에서 거주했고 여러 가명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가 현재 정보당국의 테러 의심 감시망에 있지 않았으며 이번 범행과 관련해 정보당국의 사전에 입수된 정보는 없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도널드 트럼프 인수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전파했다는 놀라운 조사 결과를 하원 정부위 의원들과 공유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한 데빈 누네스 정보위원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네스 위원장은 정보기관들이 트럼프 인수위 소속 인사들의 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새 정부 인사의 상세한 정보가 보고서에 담겨 광범위하게 전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지난해 미 대선 개입과 트럼프 캠프와의 내통 의혹, 트럼프 캠프에 대한 버락 오바마 정권의 사찰 주장 등을 조사하는 하원 정보위의 수장이 이러한 돌발 발표를 한 것을 두고 즉각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미국 하원이 어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4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 조치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장은 이날 중국의 4드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공식으로 발의했습니다. 개별 의원들이 중국의 4드 보복 규탄 성명을 낸 적은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을 아우르는 초당적 결의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의안은 먼저 사드 배치는 북한의 대량 파괴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맹의 군사력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명시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사드는 오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철저히 방어적으로 운용되고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사드 배치를 중단시키기 위해 한국의 기업과 국민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대북 원유 공급 중단까지 포함하는 초강력 대북 제재 법안을 내놓자 중국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화충잉 대변인은 중국은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일관되고도 전면적으로 성실히 집행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한 국가가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다른 국가의 독자 제재를 실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측이 제재를 중시하더라도 북핵 문제는 단순한 압력과 제재로 해결할 수 없다며 대화와 협상이 정확한 출구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오사카 모리토모 학원의 가코이케 야스노리 이사장은 어제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아베 총리 부인인 아키에 여사에게서 1,000만엔 우리 돈 1,000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가코이케 이사장은 지난 2015년 9월 아키에 여사가 아베 신조로부터입니다라는 돈 봉투를 줬다고 말했으며 최근 문제가 커지자 아키에 여사가 자신의 아내에게 입막음으로 보일 수 있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도 아키에 여사도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사용될 고등학교 세계사와 일본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과 재작년 한일 간에 이뤄진 위안부 합의가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작년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경우 35종 가운데 80%에 육박하는 27종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방적 내용이 담겼었습니다.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 친구들과 즐겁게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부모님께 잊지 못할 해외여행을 선물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갑니다. 실크로드로. 퀸시트 위콜스 서점 건너편에 있는 스타벅스 고층에 위치한 실크로드 여행차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될 여행의 시작입니다. 실크로드와 함께 상의하세요. 그리고 실크로드와 함께 떠나세요. 문의전화 302-3000번. 한국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들은 오늘 방송 4사 TV 토론회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인재 전 최고위원, 김관용 경북지사와 김진태 의원은 오늘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방송 4사 MBC, KBS, SBS, YTN 토론회에서 보수 단일화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당은 오는 26일 실시되는 책임당원 전국 동시투표와 2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3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합니다.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오늘 북한의 무력 도발에 희생된 장병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행사인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두 후보는 오는 25일 KBS가 생중계하는 마지막 경선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침묵을 지켜왔던 김 총장이 원칙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르면 오늘 김 총장에게 박 전 대통령 조사 결과와 검토 의견을 보고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영장을 청구한다면 그 시기는 일러도 다음 주 초는 돼야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 총장이 보고서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선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주 안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 작업 가운데 변수로 등장한 좌측 램프 제거 작업의 4분의 3이 완료됐습니다. 또 세월호는 해수면 위 12m까지 올라와 목표 높이인 13m까지 1m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6시 현재 세월호 좌측 선미 램프를 선체에 연결한 연결부 4개 중 3개를 제거한 상태라며 마지막 남은 1개 제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또 세월호 현재 수면 위 높이는 약 12m로 목표 높이까지 1m를 남겨둔 상황이라며 추후 인양 작업 방향 등은 오전 10시 진도군청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램프는 자동차 등이 드나드는 선박 구조물로 세월호 좌측 선미에 달린 램프 중 D-데크가 잠금 장치가 파손돼 아래쪽으로 열린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선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청문위원들은 이선의 후보자를 상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자질과 소양 그리고 도덕성 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직후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법사위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되고 임명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가 행사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배신했고 너무 벗어났다고 말하는 어느 후보의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나기 전에 그분이 다음 대통령으로서 이끌 미래 비전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말했습니다. 안 지사는 어제 광주 빛고울체육관에서 열린 지지 조직인 더 좋은 민주주의 포럼 전국 네트워크 발대식에서 의회와의 대화를 통해서 국정을 논하고 국가 미래와 절박한 현실을 놓고 힘을 모아내자는 게 왜 배신이냐며 자신의 대연정론을 비판한 문재인 전 대표를 사실상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30년 민주당의 충성과 헌신을 해온 저 안희정을 하루아침에 배신자로 만들고 무원칙 정치꾼으로 만드는 게 30년 동지들의 우정일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당 경선 현장 투표 결과 자료 유출 파문과 관련해 당의 축제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오전 전북 지역 공약 발표 회견에서 당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아니므로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그때 결과를 발표해서 경선 과정을 국민에게 당당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전년보다 5.7% 줄어든 13,753원으로 금융위기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 GDP는 전년보다 4.9% 늘어난 1,558조 6천억 원이었지만 1인당 국민총소득 GNI는 전년보다 731달러 줄어든 27,340달러에 그쳤습니다. 경기 불황에도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8명은 1년 새 재산이 7천만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말 기준 장차관급 공무원과 국립대 총장 등 고위공직자 1,800명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평균 재산은 13억 5,500만 원으로 한 해 전보다 7,600만 원 늘었습니다. 재산 증식은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 상승, 급여 저축과 상속 증여 등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밖에서 일어난 테러 공격에 깊이 슬퍼하고 있으며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교황청이 전했습니다. 교황청은 어제 영국 가톨릭 수장인 빈센트 니콜스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전보를 보내 이번 테러 희생자에 대한 교황의 애도와 연대를 전달했습니다. 교황청은 전보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런던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사상자가 나온 것에 매우 슬퍼하고 있으며 이 비극에 희생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로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황은 숨진 사람들을 전능한 신의 자비에 맡기며 비탄에 잠긴 유족들에게 신앙의 힘과 평화를 기원하고 있다며 영국을 위한 기도도 약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탈리아 주교회의의 눈치오 갈란티노 사무총장은 런던 테러 희생자들을 애도한다면서도 테러에 대한 대응으로 벽을 쌓아서는 안 된다며 두려움을 이용하는 포퓰리스트의 해법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탈리아 뉴스통신 안사가 보도했습니다. 기도와 단식, 자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기념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시기를 맞아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전쟁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 구호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87년 12월 가자지구 최대 난민 캠프인 자발리아에서 인티파다, 즉 대중봉기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크고 작은 내전으로 2천여 명이 사망하고 10만여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서울대교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가 이곳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과 인권 개선 사업에 나섰습니다. 이달부터 앞으로 1년 동안 예루살렘 카리타스와 함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가자지구에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작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가자지구의 취약계층 가운데서도 노인들은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지원 순위에서 아동과 청소년, 여성과 장애인 등에 밀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소외된 60세 이상 노인 천여 명에게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치료하고 긴급의약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사순 시기 동안 가자지구 전쟁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 구호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캠페인을 통해 모은 기금으로 가자지구 노인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0원 38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8원 28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2원 48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4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이틀 동안 약간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은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재외국민 투표 안내입니다.
새로운 정부를 위한 선거가 5월 9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재외국민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원하시는 대상자는 선거의 40일 전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세월호 유가족 초청 행사 안내입니다. 더 좋은 세상 뉴질랜드 한인 모임에서는 호주의 한인 단체와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와 상의해 세월호 유가족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3월 30일과 3월 31일에 유가족 두 분이 방문하셔서 뉴질랜드 교민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3월 30일에는 오후 2시 유가족과 함께하는 티타임, 오후 7시에는 세월호 추모 예배가 있으며 3월 31일 오후 2시에는 피켓 행사, 오후 7시에는 유가족과의 대화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스북 www.facebook.com Better Future NZ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쇼어투쇼어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하버스포츠에서 주관하는 쇼어투쇼어 행사가 4월 9일 일요일에 열립니다. 쇼어투쇼어 이벤트는 개인이나 그룹, 어린이, 어른 누구나 참여해 5km를 걷거나 달리는 행사입니다. 커뮤니티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면 다양한 경험을 가진 많은 분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경험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레퍼런스 레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봉사하실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고 장소는 타카푸나 그라마스쿨에서 밀포드 비치까지입니다. 봉사자는 당일 런치가 제공됩니다. 문의나 접수는 하버스포츠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L 방송은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는 코포TV 그리고 한인성당 홈페이지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